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금닥터입니다. 네, 오늘은 의대 순위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학에도 순위가 있듯이 의대에도 순위를 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오르비나 수마니 같은 경우나 혹은 구글의 의대 순위 쳐보면은 뭐, 2019년 의대 순위, 2018년 의대 순위에서 1위부터 40위까지 의대 순위가 쭉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지금 잘 모르겠지만 10월, 그다음 수능 끝난 이후 1월, 2월, 뭐, 12월 이럴 때 순위를 보고 보통 의대를 지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과연 이 순위가 의대생들 혹은 의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순위가 맞는 걸까? 혹은 이게 어떤 걸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순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의대 순위 1위부터 40위. 이제 1위는 보통 부동의 1위인 서울대 의대가 차지하고 있고, 2위도 부동의 2위인 연세대 의대가 차지하고 있어요. 1, 2위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이 의대 순위를 어떻게 매기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가장 많이 보시는 게 TO죠, TO. 인기과 TO. 옛날에는 피안성 정재형이라고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정형외과 이렇게를 뒀는데 요새는 또 다르더라고요. 피성정이라고 피부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이세개 과를 가지고 전체 의대 정원 중에 몇 명이 여기 세 과를 갈수 있는지를 가지고 TO를 보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등수를 매기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메인, 등수 매기는 메인인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SCI급 논문도 보긴 하는데 사실 그건 왜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보더라고요. 뭐그 외에도 더 심각하게 보시는 분들은 자교에서 되는 교수 임용 비율까지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순위 낮은 의대를 가면은 뭐 순위 높은 의대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와 부럽다 나도 순위 좀 높은 의대를 가고 싶다 이런 게 될까요? 그런 생각 전혀 들지 않아요. 보통 이제 의대를 가게 되면은 먼저 이제 물론 총고석에 있는 저도 총고석에 있는 의대를 왔는데 총고석에 있는 의대를 가면 대도시에 있는 의대 혹은 서울에 있는 의대를 부러워할 수 있어요. 뭐 그래서 그런 문화 때문에 그런 서울에 있는 의대를 가고 싶어 해서 반수를 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의대에 대한 장단점이 확실히 있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 총고석에 있는 의대를 나왔는데 이 의대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방에 있는 좀 광역시권에 있는 의대로 다닐래? 라고 했으면 딱히 바꾸진 않았을 것 같아요. 좀 분위기 자체도 좀 유한 게 있었고, 아무래도 우리끼리밖에 없기 때문에 좀 으쌰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도 있었고, 저희 의대는 특히나 좀 군기라는 게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런 광역시급에 있는 군기에 있는 의대에 비해서 전 훨씬 더 편하게 다녔던 것 같아요. 제 의견도 마음대로 표출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동아리도 하기 싫으면 안할수 있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뭐 다른 의대 간 친구 이야기 들어보면은, 특히, 밴드 동아리나 운동 동아리는 좀 빡센 편인데, 매주 운동을 해야 되고, 방학 때는 무조건 합숙이라고 하거든요. 그 합숙을 가서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방학인데 여행 가자 이랬는데 아나 밴드 잡혀가지고 아 밴드 괜히 했다 아 분위기 개빡세 막 그런 게좀 있었거든요. 굉장히 자유로운 의대였기 때문에 정말 좋았어요. 선후배 군기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서울권이 사실 군기 적긴 해요. 저희 의대도 굉장히 적은 편인데 좀 빡센 곳은 굉장히 빡센 곳은 술도 좀 꺾어 마시기 힘들고 좀 그런 게 있긴 하더라고요. 뭐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일부 그런 의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많이 모르시는 게 의대는 의대 내에서 임맥이 끝나는 게 아니고 병원까지 임맥이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후배가 병원 입사 선후배가 되기도 해요. 근데 오히려 이 병원 문화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제 의대에서는 굉장히 유한 의대라고 해도 병원 문화 자체가 좀 빡센 병원이 좀몇개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 순 없겠지만, 이런 빡센 문화가 있는 의대를 남고 싶진 않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 의대는 굉장히 유하기 때문에 저는 괜찮았고요. 당연히 TO라는 측면이 더 중요한 부분도 있어요. 뭐 인기과나 내가 하고 싶은 과를 하고 싶은데 수험생들이 봤을 때 가시적인 비교를 하려면 아무래도 문화라는 그런 측면보다는 당연히 TO라는 걸 먼저 보겠죠. 지방의대라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약간 전설처럼 내려주는 한 일화가 있는데 서울 아주 명문 의대에서 아주 명문 의대 부속병원에서 누가 이제 지방의대에 갔나 봐요. 인턴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너무 당연하게 물어보는 거죠. 동아리 뭐 했어?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학교만 와야 된다. 자기 학교만 여기로 온다라는 인식이 깔렸기 때문에 어디 학교 출신이야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동아리 뭐 했어? 이렇게 바로 물어보는 거죠. 혹은 쟤 어디 의대 출신이래? 아 진짜? 그런 의대가 있어? 나 처음 들어봐. 이런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서울권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워낙 공부 잘하셨고 원래 공부 잘하셨고 뭐 서울에서만 살았고 지방에 있는 배치표를 보지 않았으면 사실 뭐 모르잖아요. 저도 제 의대 입학하고 알았거든요. 뭐가 저제 의대 어딘지도 몰랐어요. 이름도 모르는 처음 들어보는 의대였기 때문에
저도 그랬는데, 당연히 그 사람도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외에, 이제 기업병원이라고 있어요. 서울 삼성병원, 서울 아산병원이 우리나라 최고 기업병원 중 하나인데, 이두 개의 병원에서는 각종 의대생들이 다 모여 있어요. 각그 수석 차석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 리스펙하고 서로 뭐 무시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오히려 떨어지는 의대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같은 의사기 때문에 같은 면허를 받았고 같은 의사기 때문에 서로 무시하는 건 전혀 없어요. 어차피 지방에서 배우는 건 똑같고 모두 다 비슷한 걸 배우기 때문에 사실 무시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들었던 것 중에는 오히려 지방대 의대가 서로 지방대끼리 좀 무시한다는 게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같은 지방의대임에도 불구하고 와 진짜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의대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교수는 뭐 그런 의대를 갔니?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인서울에 있는 의대보다 자기 고향 때문에 지방 내려간 동기들이 조금 더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지방 자체에선 자기가 이제 왕이니까 그 지방에서는 그 지방 의대가 뭐 원탑 이런 의대도 있거든요. 그런 의대에서 보통 좀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 같고 서울이나 열린 문화에 있는 의대인 경우 그런 게 확실히 덜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험생들한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덜 중요한 게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냐? 자, 수험생들이 막 열심히 말했던 뭐 T.O.니, SCI급 논문이니, 교수 임용이니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말고 오히려 자질구레한 잔발애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스노우볼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아주 작은 것들이 이제 큰 거를 만들어서 내려온다 이런 게 있는데 생각을 좀안 하고 있었던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가 있죠? 고향과의 거리, 혹은 뭐 대도시와의 근접 접근성, 서울과의 접근성. 그리고 이게 종합대학으로서의 위상이 얼마나 있는지. 왜냐면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집과의 거리나 뭐 서울과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집이은 의대는 6년이고 굉장히 길고 장기 마라톤이기 때문에 아주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도 굉장히 힘들었고 제 동기들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 맨날 보는 동기들 말고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뭐볼 차고 서로 주먹다짐하고 안고 부둥켜 안고 울었던 그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이 보고 싶은 순간이 매일매일 있거든요. 그 순간순간에 제가 간단히 불러가지고 술 한잔하고 의대 욕, 선배 욕좀 봐가지고 같이 노래방도 가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 날이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광주 사람인데 춘천에 있는 의대를 갔어요. 혹은 부산 사람인데 강원도에 있는 의대를 갔어요. 이러면은 친구들 만나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외롭고 우울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사실. 친구들 만나고 싶은 날이 있으니까 고향과의 접근성을 좀 중요시 여기는 편이고 두 번째로 서울과의 접근성은 연애 이런 거 측면에서는 당연히 대도시에 있을수록 혹은 서울과 있을수록 그런 게 쉬우니까. 이제 또세 번째 말씀드렸던 종합대학으로서의 위상도 비슷해요. 만약에 이제 종합대학으로 있지 않고 우리과만 있는 의대야, 우리과만 있는 대학이 이러면은 미팅도 잡기 어렵고 놀기도 힘들고 만나봤자 선후배밖에 없고 이러니까 좀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뭐 한양대 의대나 경희대 의대 이런 의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다른 대학이 얼마나 많아요. 굳이 뭐 의대에서 찾지 않고 연애도 굳이 같은 과를 찾지 않고 여러 사람을 만나볼 수 있는 게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좀 넓어지고 견문도 넓히고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동아리도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종합대학으로서 위상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얼른값이 의대만 있는 경우에는 얼른값을 내리질 않습니다. 의대생들이 있다는 걸 알고 의대생들은 자취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미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빨아먹으려는 사람들 좀 있어요. 이건 현실이에요. 의대생들은 자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예를 들어 실습이 아침 6시 출근인데 5시 반에 차 타고 오더라도 지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니즈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업자들이 이 지방에선 이 가격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4, 50만 원을 부르는 거죠. 종합대학이고 대도시일수록 서울 말고 대도시일수록 그런 게 덜한 편이 있죠. 국립대학이나 아니면 기숙사가 잘 되는 대학을 가면 더 좋아요. 특히 국립대에 있는 대학을 가시게 되면 국가장학금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등록금을 제가 아시는 선생님도 국립대 출신 선생님이 있는데 이 선생님은 등록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고 해요. 나라에서 주는 국가장학금이랑 국립대는 보통 재정이 튼튼하니까 재정에서 주는 장학금을 가지고 등록금을 충당했다고 해요. 일거양득이죠. 꿈먹고 알먹기야. 그다음에 대도시에 있을수록 과외도 구하기 쉽고 집안이 가난하실수록 대도시 위주로 가시거나 국립대 위주로 가시면 이렇게 좋은 혜택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의대 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하는 순위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잘 알아보고, 너무 인터넷에 현혹돼가지고, 그런 등수로 가지고만 선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의대 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